다육식물 번식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우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데 의외로 다육식물은 쉽게 번식이 되는 식물이기도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육식물의 특징입니다. 제가 몇 가지 다육식물의 번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잎꽂이예요. 아마도 여러분들 다육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이 뚝 떨어지는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.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? 그 잎을 버렸나요? 밑에가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작은 새끼가 달려있는 것. 그것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처럼 다육식물은 잎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번식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단하게 번식이 가능하기도 하죠. 지금 제가 두 개의 용기를 준비를 해뒀는데요.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꽤 여러 개의 작은 다육들이 지금 새로 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큰 잎이 있고요. 그 끝부분에 작고 어린 새로운 다육이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요. 뒷면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뿌리도 나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쪽으로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겨둘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 잎이 싱싱하게 그대로 살아있는데요. 잎을 흙에다가 꽂아주면 혹은 흙 위에다가 살짝 얹어두면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작은 새로운 개체가 생겨나게 되고요. 그리고 뿌리가 또 생겨나게 되는데 원래의 있던 잎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게 됩니다. 말라서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데요. 여기에 다른 걸 보면 아마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도 보면 지금 잎이 쪼글쪼글쪼글해지고 있고요.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웃자라기도 하네요. 아직까지 굉장히 어린 개체이기도 하지만요.